선택권 이승윤 현자조 있습니다. 네, 저희는 13번 하겠습니다. 이번 문제는 영상 쓰기 문제인데요. 200점 획득의 기회가 있는 영상 쓰기 문제입니다. 정말 손재주가 대단하십니다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.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드신 건가요? 몇 개는 했고요. 나머지들은 백품 버리는 데서 죽기도 하고 길에 죽기도 하고 지인들이 준 것도 있습니다. 네.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안에 공간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되겠으니 이렇게 병뚜껑 공예를 완성시켜 봤는데요. 이게 쉬워 보여도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.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 없는지 생각하다를 뜻하기도 하고요.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다를 뜻하기도 하는 고유어 동사의 기본형을 적어주세요. 이승윤 현자조와 진시몬 양지윤조 두 조가 200점에 일단 도전을 합니다. 두 조 답 써주세요. 도움 영상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. 100점 단계 영상 보여드립니다. 네, 오늘 저녁에 유익한 즐거움 우리말 겨루기입니다. 오늘도 네 분의 도전자와 즐거운 도전 이어갑니다. 우리말 겨루기 지금 시작합니다. 오늘 병뚜껑 공예 배워보신 거 어떠세요? 이리하여 생각해보니 오늘 하루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. 이 병뚜껑 공예가 쉬워 보여도 한번 끊어지면 이리하기 어렵잖아요. 환경도 한번 오염되면 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모두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시다. 노력합시다. 200점 단계 먼저 도전한 두 조의 답 확인합니다. 근데 두 조가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. 되새기다, 돌아보다 했는데 자 100점에서 답을 쓴 두 조는 어떻게 썼을까요? 되돌리다. 두 조가 똑같이 되돌리다라고 답을 쓰셨습니다. 네, 저희도. 그래요? 진심원 씨, 양지윤 씨 표정이 근데 아니,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? 네. 진짜? 돌이키다가 맞을 것 같아요. 돌이키다? 아. 돌. 자, 정답이 뭘지 확인합니다. 돌이키답니다. 야. 돌이켜보니 돌이키다가 정답이겠죠. 돌이키다. 돌이키다. 다행히 다 틀렸어요. 다행입니다. 다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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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